저작권법 제25조 2항에 따라 반드시 수업 동영상 저작권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영어영문학과 6년 전공자 강선호 영어선생님의 영어수업 바로 지금 시작합니다. 헬로 에브리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원고등학교 영어 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 선생님입니다. 영어 1, 오늘의 수업 진도는 2021학년도 3월 학력평가 모의고사 32번부터입니다. 자, 2021학년도 고등학교 2학년 3월 학평 32번입니다. 자, 단어 잠깐 보겠습니다. evolve 진화하다, evolution 진화. 자, revolve 회전하다, revolution 혁명이죠. 자, encode라는 거는 부호화하다, 암호화하다 이런 뜻이고요. decode는 암호를 풀다는 뜻입니다. 자, our brains have evolved to remember unexpected events. 우리의 뇌는 예상치 못한 사건들을 remember, 기억하기 위하여 진화해 왔습니다. 자, evolve는 진화하다. because, 왜냐면은, 자, basic survival depends on the ability. 기본적인 생존이 능력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depend on 의존하다. 무슨 능력? To perceive cause 원인을 인식하고 predict effect 결과를 예측하는 그런 능력에 기본적인 생존이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뇌는 예상치 못한 사건들을 기억하기 위하여 진화해 왔습니다. If the brain predicts one event and experiences another. 여기서 another는 다른 사건이죠. 만약에 뇌가 하나의 사건을 예측하고 다른 것을 경험한다면 The unusualness, 그러한 특이함은 will be especially interesting, 특별히 흥미있게 될 것이며 will be encoded accordingly. 자, accordingly는 그에 따라서죠. 그에 따라서 뇌 속 정보로 입력이 될 것입니다. 자, 단어 먼저 보겠습니다. Neurologist는 신경학자입니다. Neurology가 신경병학입니다. Stimulation, 자극. Stimulus, 자극입니다. 동사 stimulate는 자극하다는 뜻이죠. 자, neurologist and classroom teacher. 신경학자이면서 교실 선생인 Judith Willis가 has claimed that 대절이야라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자, claim 주장하다. Surprise in the classroom. 교실에서의 놀라움이 one of the most effective ways.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라고 Judith Willis가 말했습니다. 뭐에? 자, OVI에 teaching the with brain stimulation in mind. 자, 마음속에 in mind. 자, 마음속에 뇌 자극을 염두하고서 가르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교실에서의 놀라움이다 라고 신경학자이면서 동시에 교실 선생인 주디스 윌리스가 주장해 왔습니다. If strong exposed to the experiences via demonstration. 자, 비언은 뭐뭐를 통하여 demonstration, 시연이죠. 만약에 학생들이 시연을 통해서 새로운 경험에 노출이 된다면 be exposed to 어디어디에 노출이 되다. 자, 타동사 expose에서 나온 말이죠. 또는 through the unexpected enthusiasm of the teachers or peers. 자, 피어는 동료들입니다. 그들의 선생님이나 동료들의 예상치 못한 열정을 통하여 그들이 새로운 경험에 노출이 된다면 they, 학생들은 will be much more likely to connect with the information that follows. 뒤따르는 정보에 더 잘, 훨씬 더 잘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자, Willis has written that. Willis가 대절이야라고 글을 썼습니다. 자, encourage, 장려하다, encouraging, 장려하는 것. Active discovery in the classroom 하면 교실에서 적극적인 발견을 장려하는 거죠. Allow 목적어 to 부정사는 목적어에게 to 부정사할 수 있게 허락해주다. Allow students to interact with the information. 학생들이 새로운 정보와 상호작용할 수 있게 허락해준다. 자, interact with는 뭐뭐와 상호작용하다. Moving it. 자, 그것을 이동시키면서. 자, 이 시간을 키는 건 새로운 정보죠. Beyond working memory. 작동 기억을 넘어서. Beyond는 뭐뭐를 넘어서. To be processed. 처리가 되도록. Process 처리하다. In the frontal lobe. DNA의 전두엽에서. Which is devoted to advanced cognitive functioning. 자, which is가 가리키는 것. 여기서 which는 선행사 전두엽이죠. Be devoted to라는 것은 뭐뭐를 전담하게 되다. Advanced 고도의 cognitive 인지적인 functioning 기능입니다. 고도의 인지적인 기능을 전담하게 되는 DNA의 전두엽에서
그것, 즉 새로운 정보가 to be processed 처리가 되도록 작동 기억을 넘어서 새로운 정보를 이동시키면서 학생들이 새로운 정보와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교실에서 적극적인 발견을 장려하는 것은 허락해준다 라고 윌리스가 글을 썼습니다. 자, 단어 잠깐 보겠습니다. 자, 노벨 하면은 새로운, 노벨티는 새로움이죠. 노블, 고귀한, 노빌리티, 고귀함입니다. 알프레드 버나드 노벨은 노벨상 만든 사람이죠. 자, 프레퍼런스, 선호, 노벨티, 새로움. 그 set us up for란 표현이 있는데 뭐뭐를 준비시키다는 뜻입니다. 자, direct, 이끌다, attention, 주의. 자, stimulation to라는 건 뭐뭐에 대한 자극이고요. perceptual 하면은 지각의, feed는 충족시키다, curious 호기심이 있는, exploratory 탐구적인이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by ing 세 개의 ing가 병렬 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봐야 합니다. 자, 이제 해석해 봅시다. 자, preference for novelty, 새로움에 대한 선호는 set us up for learning, 우리가 학습할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킵니다. 모함으로써 by directing attention, 주의를 이끌므로써 stimulating to developing perceptual system, 자, 이 발전하는 지각 시스템에 대한 자극을 제공함으로써 feeding curious and exploratory behavior, 호기심 있고 탐구적인 행동을 충족시킴으로써 새로움에 대한 선호는 학습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준비시킵니다. 자, 2021학년도 3월 모의고사 33번입니다. Psychological Research, 심리 연구는 헤드쇼운댓 대절리아를 보여줬습니다. People, 사람들이 naturally, 자연스럽게 divide up cognitive labors. 자, 이게 divide up, 나누다, cognitive, 인지적인 labor, 노동입니다. Often, without thinking about it. 자주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면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인지적인 노동을 나눈다 라고 심리 연구는 보여져 왔습니다. Imagine that, 대절리아라고 상상해보아라. 대생략되어 있죠? You are cooking up a special dinner with a friend. 당신이 친구와 함께 special dinner, 특별한 정찬을 요리하고 있는 중이라고 한번 상상해보아라. 자, you are a great cook. Cook은 요리사죠. 당신은 위대한 요리사입니다. 셰프 요리사입니다. But 그러나, your friend is the wine expert, the amateur sommelier. 자, 엑스퍼트는 전문가죠. 자, 소믈리어 무슨 뜻이죠? 소믈리어는 식당에서 요리와 어울리는 와인을 추천해주는 직원을 소믈리어라고 합니다. 그러나 당신의 친구는 포도주 전문가 아마추어 소믈리어입니다. A neighbor drop by. 자, drop by는 방문하다. 한 이웃이 방문합니다. 그리고 그 이웃이 start telling you both about the terrific new wines. 자, 멋진 terrific이죠? 멋진 새로운 포도주에 대해서 여러분 둘 다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포도주? Being sold, 판매가 되고 있는 포도주. 어디에서? At the liquor store, just down the street. 자, 거리를 따라가면 바로 있는 주류 가게에서 판매되고 있는 멋진 새로운 포도주에 대해서 그 이웃이 여러분 둘 다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자, there are many new wines, 새로운 포도주들이 많이 있습니다. So, 그래서 there's a lot to remember, 기억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자, to remember가 a lot을 꾸며주고 있죠. 명사네요. How hard, 얼마나 열심히 are you going to try to remember, 당신은 암기하려고, 기억하려고 작정을 할 겁니까? What, 뭐뭐, in 것, the neighbor has to say, 이웃이 말해야 하는 것, about, 뭐에 대하여, 자, which wine to buy, 어느 포도주를 사야 하는지에 대하여 이웃이 말해야 하는 것을 여러분은 얼마나 열심히 외우려고 시도할 작정입니까? Why bother? 왜 성가시게 그렇게 합니까? When, 뭐뭐 할 때, information would be better retained by the wine expert sitting next to you. So sitting next to you는 expert 꾸며주고 있죠. 당신 바로 옆에 앉아있는 와인 전문가에 의하여 정보가 더 잘 보존이 될 수 있을 때, 자, retain 보유하다. 당신 바로 옆에 앉아있는 와인 전문가에 의해서 정보가 더 잘 보유가 될 수 있을 때 무엇하러 그렇게 하겠는가? 자, if your friend wasn't around, 자, be around가 주변에 있단데 not이 들어갔으니까 주변에 없다죠. 만약에 당신의 친구가 주변에 없다면 you might try harder, 당신은 더 열심히 시도할지도 모른다. harder는 더 열심히. After all, 결국에는 자, isn't 가짜 주어 가져옵니다.
그리고 to know가 진짜 주어 진주어죠. 그래서 자, it would be good to know what a good wine would be for the evening's festivities. 자, festivities는 축제 행사입니다. 저녁의 축제 행사를 위해서 좋은 와인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결국은 좋은 것이다. But 그러나 your friend the wine expert. 자, 포도주 전문가인 당신의 친구는 is likely to remember 기억할 것 같습니다. The information 그 정보를 without even trying 시도하지도 않은 채로. 심지어 시도도 하지 않은 채로 당신의 친구인 와인 전문가는 그 정보를 기억할 것 같습니다. 자, 2021학년도 3월 모의고사 36번 문제입니다. 자, once 일단 뭐뭐 하면 자, recognize 인식하다. The false cause issue라는 거는 잘못 파악한 원인 문제입니다. 자, once we recognize the false cause issue. 일단 우리가 잘못 파악한 원인 문제를 인식한다면 we see it everywhere. 우리는 그것을 사방에서 볼 수 있습니다. For example, 예를 들자면은 a recent long-term study of University of Toronto medical student. 자, 이 medical student는 의대생이죠. 자, 이 long-term은 장기간입니다. 그래서 자, 토론토 대학 의대생의 장기간의 연구는 conclude that 됐절이야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Medical school class president 의대 학년 대표들이 live on average of 2.4 years less than other medical school graduate. 자, graduate는 졸업생들이죠. 의대 학년 대표들이 다른 의대 졸업생들보다 평균 2.4년 더 적게 산다 라고 토론토 대학교 의대생 장기간 연구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at first glance, 처음 얼핏 보기에는 this, 이것은 seem to imply that, 대절리아를 함축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imply, 함축하다. 자, being a medical school class president is bad for you. 자, 의대 학년 대표가 되는 것이 당신에게 나쁘다라는 것을 이것이 함축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자, this가 하려는 건 뭐죠? 그죠? 의대 학년 대표들이 다른 의대 졸업생들보다 평균 2.4년 덜 산다는 거죠. Does this mean that, 자, 이것이 대절리아를 의미하는가? You should avoid being medical school class president at all cost. 자, at all cost,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당신이 의대 학년 대표가 되는 것을 피해야만 한다는 것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일까? Probably not. 아마도 아닐 것이다. Probably야만 아마도 이런 말이죠. Just because 주어동사, 단지 뭐뭐 때문이라는 것. 자, being class president는 학년 대표가 되는 거죠. Be correlated with는 서로 관련되다 라는 뜻이고요. Life expectancy는 자, 평균 수명입니다. 학년 대표가 되는 것이 더 짧은 평균 수명과 서로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은 그것, 즉 학년 대표가 되는 것이 더 짧은 평균 수명을 초래하는 걸 의미하진 않습니다. In fact, 실제로 it seems likely that 대절 이하인 것처럼 보입니다. The sort of person, 그러한 종류의 사람이죠. 어떤 종류의 사람? Who becomes medical school class president? 의대 학년 대표가 되는 그러한 종류의 사람이 on average, 평균적으로 extremely hardworking, 극도로 노력을 하고 serious, 진지하고 ambitious, 야망이 있는 그러한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자, extra, 가중된, corresponding, 상응하는 relaxation, 휴식입니다. pause라는 건 그 자체로 이런 뜻이죠. 자, relax, 휴식하다, take over는 장악하다는 뜻입니다. 자, rather than, 오히려 뭐뭐라기보다도, 자, rather than being class president, pause, 학년 대표 그 자체가 되는 것보다도 아마도 이러한 가중된 스트레스와 사회적인 그리고 휴식적인 시간에 상응하는 결핍이 contributed to lower life expectancy, 더 낮은 평균 수명에 기여를 했을 겁니다. contributed to라는 건 어디 어디에 기여하다 이 말이죠. If so, 만약에 그렇다면 the real lesson of the study, 자, 그 연구에 대한 진짜 교훈은 바로 대절리아입니다. We should all relax a little, 우리가 약간은 쉬어야 하고요. Not let our work take over our lives. 자, 우리의 일이 우리를 장악하게 허락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연구에 대한 진짜 교훈입니다. 자, 2021학년도 3월 학평 40번 문제입니다. 자, reflective 숙고하는 reflexive 반사적인.
1, 2, 3, 4, 5, 6, 7, 7자리 길이죠. 1, 2, 2자리 숫자입니다. 40번 문제입니다. At the University of Iowa, 아이오와 대학교에서 students were prepared to show numbers that they had to memorize. 자, memorize, 암기하다. 학생들이 암기해야만 하는 숫자를 간단히 보게 되었습니다. be shown이라는 거는 보게 되다는 뜻입니다. 수동태니까요. then 그런 다음에 they, 학생들이 were offered, 제공받았습니다. the choice, 선택하도록. 무슨 선택? either of a fruit salad or chocolate cake. 자, 과일 샐러드나 초코 케이크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제안받았습니다. When the number the student memorized was seven digit long. 자, 학생들이 외워야만 하는 숫자가 7자리 길이었을 때 63% of them chose the cake. 63%의 학생들이 케이크를 선택했습니다. 자, when the number they were asked to remember. 여기까지가 문장의 주었죠. 자, they는 학생입니다. 학생들이 기억해야만 하는 숫자가 had just two digits, however. 그러나 단지 두 자리 숫자밖에 안 됐을 때 59% up for the fruit salad. 59%가 과일 샐러드를 선택했습니다. up는 선택하다. Our reflective brains know that the fruit salad is better for our health. 자, 우리의 숙고하는 뇌는 과일 샐러드가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더 낫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But 그러나 our reflexive brains desire that soft fattening chocolate cake. fattening 하면 살찌게 하는이죠. 그러나 우리의 반사적인 뇌는 부드럽고 살찌게 하는 초콜릿 케이크를 갈망합니다. desire 갈망하다. If the reflective brain is busy figuring something else out. 자, figure out 해결하다. 자, be busy ing 뭐뭐 하느라 바쁘다. 우리의 숙고하는 뇌가 다른 무언가를 해결하느라 바쁘다면 like trying to remember seven digit number. 자, 7자리 숫자를 기억하는 것처럼 무언가 다른 것을 해결하느라 우리의 숙고적인 뇌가 바쁘다면 then 그렇다면 impulse can easily win. 충동이 쉽게 이길 수 있습니다. impulse는 충동이죠. 자, on the other hand, 반면에 if we are not thinking too hard, 우리가 너무 열심히 생각하지 않는다면 about something else, 다른 거에 대하여 자, with only a minor distraction like memorizing two digits. 자, like는 뭐뭐처럼 두 자릿수, 짧은 두 자릿수를 암기하는 것처럼 아주 작은 사소한 일만 가지고 다른 무언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열심히 생각하지 않는다면 then 그렇다면 the reflective system, 자, 이러한 숙고하는 뇌의 계통은 can deny the emotional impulse of the reflexive side. 반사하는 측면의 감정적인 충동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deny는 억제하다는 뜻이죠. 자, according to 뭐뭐에 따르자면 자, according to the above experiment, 위의 실험에 따르자면 the increased intellectual load on the brain. 자, load라는 건 부담입니다. intellectual 하면은 지적인이라는 뜻이죠. 자, 뇌에 가해지는 지적인 부담은 lead the reflexive side of the brain to become dominant. 자, dominant 우세 아니죠? 뇌의 반사적인 측면이 우세하게 되도록 이끕니다. 자, 주어 lead 목적어 투부정사. 주어는 목적어가 투부정사하게 이끌다 라는 뜻입니다. 출석 점검용 퀴즈, 일명 출석 퀴즈 제출 완료 안내입니다. 기한 내에 출석 퀴즈 답을 꼭 제출 완료해 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Hello everyone.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원고등학교 영어 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 선생님입니다. 영어 1. 오늘의 수업 진도는 2021학년도 3월 학력평가 41번, 42번 지문부터입니다. 자, 2021학년도 3월 학평 41번, 42번 문제입니다. Test scores, 시험 점수는 another measure of self-worth, 자부심의 척도가 아니다. A measure는 척도고요. self-worth는 자부심입니다. However, 그러나 we often associate our sense of worthiness with our performance on an exam. So associate A with B, A와 B를 연관시키다. 자, sense of worthiness는 자부심이죠. Performance on an exam은 자, 시험에서의 수행 성적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부심을 시험에서의 수행 성적과 자주 연관시킵니다.
thought, 생각이죠. such as 뭐뭐와 같은. If I don't pass this test, I'm a failure. 자, 내가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나는 실패자야. 와 같은 생각은. A mental trap, 정신적인 함정입니다. Not rooted in truth, 진실에 뿌리를 두지 않은. 여기서 not rooted in truth는 traps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내가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은 나는 실패자야 라는 생각은 이제 진실에 뿌리를 두지 않은 정신적인 함정입니다. 자, rooted 뿌리를 둔인데 not이 들어가 있죠? 뿌리를 두지 않은이죠. trap을 꾸며주고 있습니다. trap은 함정이죠. Failing a test is a failing a test. 시험에 실패하는 건 시험에 실패하는 거야. Nothing more. 그 이상은 아니야. It is in no way descriptive of your value as a person. 자, in no way라는 거는 결코 아니다 이런 뜻이고요. Descriptive라는 거는 뭐뭐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란 뜻입니다. 그것은 인간으로서의 당신의 가치를 절대 설명하는 것이 아니야. 자, believing that 주어 동사 대절이야라고 믿는 거. 자, 이게 문장의 주어입니다. 자, reflection 반영이죠. 자, 동사는 places 가하다 어떤 장소에 두다 이게 동사가 됩니다. unreasonable 부당한 pressure는 압력이죠. 자, believing that test performance is a reflection of your virtue. 시험 수행이 당신 가치의 반영이라고 믿는 것은 places unreasonable pressure on your performance. 당신 수행에 부당한 압력을 가합니다. Not passing the certification test. 자격시험에 통과하지 않는 것은 only means that 단지 대절만을 의미할 뿐입니다. Your certification status has been delayed. 자, certification status라는 건 자격 상태죠. 자, has been delayed 현재 완료 수동태입니다. delay 연기하다. 자, 자격시험에 통과하지 않은 것은 당신의 자격 상태가 연기되어져 왔다는 것을 의미할 뿐입니다. Maintaining a positive attitude,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is therefore important, 그러므로 중요합니다. 자, if you have studied hard, 당신이 열심히 공부를 해왔다면 reaffirm this mentally, 이것, 즉 당신이 열심히 공부해온 것을 정신적으로 재확인하라. 자, reaffirm, 재확인하다, mentally, 정신적으로. And believe that, 그리고 대절이야라고 믿어라. You will do well, 네가 잘 해낼 거라고 믿어라. On the other hand, 반면에 if you did not study, 네가 공부하지 않았더라면 자, as hard as you should have, 네가 했어야 했던 것만큼 뭐 실제는 안 했다는 소리죠. Or wanted to do, 또는 하기를 원했던 것만큼 당신이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다면 accept that, 그것을 수용하라. accept 수용하라. as 뭐뭐로서 beyond your control for now, 지금으로서는 당신의 컨트롤을 넘어서는 것, 지금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것으로서 그것을 수용하라. and attend to the task, 그리고 과제에 주의를 기울여라. 자, attend to는 주의를 기울이다. 어떤 과제? of doing the best you can,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는 그 과제에 주의를 기울여라. If things do not go well this time, 자, things는 situations, 상황이죠. 만약에 어떤 일들이, 어떤 상황이 이번에 잘 되지 않는다면 you know what needed to be done in preparation for the next exam, 다음 시험을 위한 준비에서 어떤 것이 되어질 필요가 있는지 당신은 알게 된다. Talk to yourself in a positive terms. 자, terms는 용어입니다. 긍정적인 용어로 당신 자신에게 말을 하라. Avoid rationalizing past or future test performance. 자, 과거나 미래의 시험 수행을 rationalize, 자, 이 합리화하는 것을 피하라. By ing 뭐뭐함으로써 자, place the blame on이라는 것은 책임을 지우답니다. Secondary, 부차적인 variables 변수죠. 부차적인 변수에 책임을 지움으로써 과거나 미래의 시험 수행을 합리화하는 행동을 피하라. avoid는 뒤에 동명사가 목적어 자리에 나오죠. rationalize는 합리화하다는 뜻입니다. 자, so to such as I didn't have enough time or I should have, 여기까지가 문장의 주어입니다. 자, 시간이 충분치 않았어, 내가 어떤 일을 했어 했어 와 같은 그런 생각은 compound the stress of test taking, 시험 치르기에 스트레스를 악화시킵니다. compound라는 거는 악화시키다는 뜻이죠. Take control, 자, by ing, 뭐뭐함으로써 통제권을 잡아라. 자, affirm, 확인하다. 자, self-worth라는 거 자부심이죠.
Dedication to는 헌신이고요. Meet는 맞서다. Test challenge는 시험 과제. Head-on은 정면으로 이런 뜻입니다. 당신의 가치, 당신의 자부심, 그리고 정면으로 시험 과제에 맞서는 것에 대한 헌신을 확인함으로써 통제권을 잡아라. Take control, 통제권을 잡아라. Repeat to yourself, 너 자신에게 반복하라. I can and I will pass this exam. 내가 이 시험을 합격할 수 있고 내가 이 시험을 합격할 것이다 라고 당신 자신에게 반복해서 말하시오. 2020학년도 11월 학평 21번 문제입니다. 단어 잠깐 보겠습니다. 자, 커리큘럼 하면은 교육과정이죠. 복수형은 커리큘라입니다. 자, 거기다 R 붙여서 커리큘라라고 하면은 형용사 교육과정 의가 됩니다. 커리큘럼 밑에는 레주메 이력서란 뜻입니다. 자, 퍼뮬러 공식이죠. 복수형은 퍼뮬리입니다. In school, 학교에서는 there's one curriculum, 하나의 교육과정이 있고요. One right way to study science. 자, 과학을 공부할 한 가지 올바른 방식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one right formula that spit out the correct answer on a standardized test. 자, standardized test라는 거는 표준화된 시험이죠. 표준화된 시험에 대한 올바른 정답을 spit out, 내놓을 수 있는 하나의 올바른 공식만 학교에선 존재합니다. Textbook, 교과서입니다. With, 이러이러한 것을 가지고 있는 Grand Title, 자, 대단한 제목이죠. 자, The Principles of Physics, 물리학의 원리. 자, 물리학의 원리 같은, like는 뭐뭐 같은 대단한 제목을 갖고 있는 교과서는 Magically reveal, 마법처럼 드러냅니다. The principles in 300 페이지. 300페이지에 걸쳐서 원리들을 마법처럼 드러냅니다. 자, 이는 어디 어디에 걸쳐서란 뜻이죠. 그래서 물리학 원리 같은 대단한 제목들을 갖고 있는 교과서들은 300페이지에 걸쳐서 그 원리들을 아주 마법같이 드러냅니다. 자, 단어 잠깐 보겠습니다. 자, 노벨 하면은 소설인데 형용사로 쓰면은 새로운이란 뜻이죠. 자, 노벨티는 새로움이고요. 노블 하면은 고귀한이란 뜻입니다. 노빌리티는 고귀함이죠. 노벨은 알프레드 버나드 노벨 사람 이름이죠. 자, 얼터네이트가 원래 교대의란 뜻이잖아요. 교대로 하다. 여기서는 다른이란 뜻으로 쓰였습니다. An authority figure, 권위자 인물이 then step up to the lectern to feed us the truth. 우리에게 진리를 알려주기 위하여 강의대로 다가갑니다. Step up to라는 건 어디로 다가가다. 자, lectern이라는 건 강의대입니다. Feed는 원래 먹이다 뜻인데 여기선 알려주다 뜻이죠. As theoretical physicist David Gross explained in his Nobel lecture. 자, Nobel lecture라는 건 노벨상 수상자 강연이죠. 노벨상 수상자 강연에서 theoretical physicist, 즉 이론 물리학자인 데이비드 그로스가 설명한 것처럼 textbook, 교과서는 open ignore, 자주 무시해버립니다. Many alternate paths that people wandered down. 자, wander down, 헤매고 다니다. 사람들이 헤매고 다닌 많은 다른 길들을 교과서가 자주 무시해버립니다. 그리고 교과서가 또 뭘 무시합니다? 자, many false clues they followed. 사람들이 따랐던 많은 잘못된 단서들을 교과서가 무시해버립니다. 또 뭘 무시합니다? many misconceptions they had.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많은 오해들을 교과서가 무시해버립니다. 여기서 지금 ignore의 목적어가 3개 나왔죠. path, clues, misconceptions. 이 3개가 모두 다 타동사 ignore에 걸리는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We learn about Newton's law. 우리는 뉴턴의 법칙에 대해서 학습을 합니다. As if, 마치 자, 그 뉴턴의 법칙이 arrived by grand divine visitation or stroke of genius. 자, grand, 위대한 divine 신의 visitation 방문. Stroke of genius라는 건 천재성 한방이죠. 자, 마치 뉴턴의 법칙이 위대한 신의 방문이나 천재성 한방에 의해서 도달한 것처럼 우리는 뉴턴의 법칙에 대해서 배웁니다. 자, but 다음에 나오는 말, but not the years는 원래, 자, we do not learn about the years의 뜻입니다. 우리는 뉴턴이 그 뉴턴의 법칙을 탐구하고 수정하고 변화시키면서 보냈던 그 해에 대해서는 우리가 학습을 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he는 당연히 뉴턴이고요. explore, 탐구하다, revise는 수정하다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자, 단어 잠깐 보겠습니다. 엘키미라는 건 연금술이죠. 엘키미스트는 연금술사입니다. 아, 맥더컷이라는 표현 알아둡시다. 맥더컷은 기대에 부응하다, 선택되다는 뜻입니다. 자, establish, 확립하다. 엘키미는 연금술. spectacularly, 엄청나게. 턴은 바꾸다. 레드는 나비입니다. 자, 맥더컷, 선택되다, 기대에 부응하다는 뜻이고요. 원디멘셔널은 1차원적인이란 뜻입니다. 자, 톨드란 과거분사가 스토리 꾸며주네요. 예, 얘기가 되어지는 이야기 이란 뜻이죠. 언급된 이야기 이란 뜻입니다. The laws that Newton failed to establish. 뉴턴이 확립하지 못한 규칙들, 법들. Most notably, his experiment in alchemy, which attempt and spectacularly failed to turn red into gold. 여기까지가 문장의 주어입니다. 납을 금으로 바꾸려고 시도했으나 엄청나게 실패한 연금술에 있어서의 그의 실험에 주목할 만한 대부분인 뉴턴이 확립하지 못한 규칙들은 Do not make the cut as part of one-dimensional story told in physics classroom. 물리학 교실에서는 언급되는 1차원적인 이야기의 일부분으로 선택이 되지가 않습니다. Instead, 그 대신에 our educational system turns the life stories of these scientists from red to gold. 자, turn A into B. A를 B로 바꾸다. 그 대신에 우리 교육체제는 이 과학자들로부터 나온 삶의 이야기를 납에서 금으로 바꿔버립니다. 자, 2020학년도 11월 학평 24번입니다. In government, 정부에서는, in law, 법에서는, In culture, 문화에서는, and in routine everyday interaction beyond family and immediate neighbors. 자, immediate는 가까운이죠. 자, 가족과 가까운 이웃들을 넘어서는 일상적인 매일의 상호작용에서는 widely understood, 폭넓게 이해가 되고 clearly formulated, 깨끗하게 표현이 되는 language, 언어가 is great aid to mutual confidence. 상호 신뢰에 큰 도움이 된다. mutual, 상호의 confidence, 신뢰죠. 결국은 넓게 이해되고 깨끗하게 표현되는 언어가 상호 신뢰에 큰 도움이 된다. 언어를 분명하게 얘기하라. ambiguity, 중의성을 없애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When dealing with property, deal with 다루다. property 재산이죠. 재산을 다룰 때. contract, 계약서죠. 계약서를 다룰 때. Or even just with the routine exchange of goods and service. 자, goods, 재화, 서비스 용역. 재화 용역의 흔한 교환을 다룰 때, concept and description. 자, 개념과 설명이 need to be as precise and unambiguous as possible. 가급적이면 정확하고 모호하지 않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precise 하면은 정확한이란 뜻이고요. unambiguous 하면은 모호하지 않은이란 뜻입니다. Otherwise, 그렇지 않으면 misunderstanding will arise. 오해가 생길 것이다. 자, misunderstanding, 오해. arise는 발생하다는 뜻이죠. 자, potential, 잠재적인, counterparty, 상대방, a deal은 거래입니다. 자, certainty가 확실성이니까 uncertainty는 불확실성이고요. a measure of는 어느 정도 의란 뜻입니다. distrust는 불신이죠. 자, if, 만약에 full communication with a potential counterparty in a deal. 자, 어떤 거래에서 잠재적인 상대방과의 완벽한 의사소통이 가능하지 않다면, then, 그렇다면, uncertainty and probably a measure of distrust. 불확실성, 그리고 아마도 어느 정도의 불신이 will remain 남게 될 겁니다. As, 뭐뭐하기 때문에, economic life, 경제생활이 became more complex, 자, 더 복잡해졌기 때문에, 자, complex, 복잡한, 언제? In the later middle age, 후기 중세시대죠. 후기 중세시대의 경제생활이 더 복잡해졌기 때문에, the need for fuller and more precise communication, 자, 이 더 완전한, 그리고 정확한 의사소통에 대한 필요성이 was accentuated, 강조가 되었습니다. accentuate라는 것은 강조하다라는 뜻이죠. 자, a shared language, 공유된 언어가 facilitate the clarification, 명확화를 용이하게 했습니다. facilitate, 용이하게 하다. clarification, 명확하죠. 그리고 이러한 공유된 언어가 possibly settlement of any dispute, 어떤 분쟁의 해결을 용이하게 했습니다.
settlement 해결, dispute는 분쟁이죠. In international trade also, 국제무역에서 또한 the use of precise and well-formulated language, 정확하고 잘 표현된 언어의 사용이 aided the process of translation, 번역 과정을 도왔습니다. aid는 돕다, process는 과정이죠. The Silk Road could only function, 자, function 기능을 하다. Silk Road가 기능을 할 수 있었습니다. Because, 왜냐면은 translators were always available at interchange point. 자, interchange point는 교환 지점이죠. 교환 지점에서 번역가가 항상 이용 가능했기 때문에 Silk Road가 기능을 할 수 있었습니다. Available 하면은 이용 가능한 이란 뜻입니다. 자, 2020년 11월 학평 30번 문제입니다. On project in the built environment. 자, 이 built environment는 건축 환경이죠. 이제 project는 설계입니다. 건축 환경에 있어서 설계에 있어서 people consider safety and functionality non-negotiable. 자, safety 안전성, functionality 기능성이죠. consider A, B, A를 B로 여기다. 자, negotiable 하면 협상의 여지가 있는데 non이 들어갔죠? 협상의 여지가 없는 거죠. 건축 환경 있어서 설계에 대하여 사람들은 안정성과 기능성은 협상의 여지가 없다고 간주합니다. But 그러나 the aesthetics of a new project, 새로운 설계의 미학, 자, aesthetic 미학이죠. How it is designed, 그것이 어떻게 디자인이 되었는가라는 새로운 설계의 미학은 is too often considered irrelevant, 너무 자주 무관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The question of how its design affects human being. 자, 어떻게 그 디자인이 인간에게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한 질문은 is rarely asked. 거의 요청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 디자인이 인간에게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한 질문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자, people think that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Design makes something high polluting. High polluting은 허세를 부리는 이죠. 형용사가 something 꾸며주고 있습니다. Cold architecture. 자, cold란 과거분사도 something 꾸며주고 있죠. 사람들은 디자인이 자, 미학적 건축물, architecture, 미학적 건축물이라고 불리는 허세를 부리는 무언가를 만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And people think 되시죠. 그리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Architecture is different from building. 미학적 건축물이 일반 건물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Just as surely as the Washington National Cathedral differs from the local community church. 자, National Cathedral은 국립대성당이죠. Washington 국립대성당이 지역에 있는 조그만 교회와 다른 것처럼 미학적 건축물이 일반 건물과 다르다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자, distinction 구분입니다. Utility 실용성이죠. Distinction between architecture and building. 자, 미학적 건축물과 일반 건물 사이의 구분. More generally, 좀 더 일반적으로 between design and utility, 디자인과 실용성 사이의 이런 구분은 couldn't be more wrong, 더할 나위 없이 잘못된 것입니다. 자, matter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count 중요하다. profoundly 심오하게, safety 안전성, functionality 기능성입니다. 자, only 유일한, urgent 긴급한, priority는 우선순위란 뜻입니다. More and more we are learning that. 자, 우리는 점점 더 대절리아를 배우고 있다. The design of our built environment matters so profoundly. 자, 우리의 건축 환경의 디자인이 심오하게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점점 더 배우고 있습니다. That 그 결과 자, safety and functionality, 안정성과 기능성은 우리의 유일한 긴급한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All kinds of design elements, 모든 종류의 디자인 요소들이 influence people's experience not only of environment but also of themselves. 자, 온갖 종류, 모든 종류의 디자인 요소들이 환경에 대한 사람들의 경험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사람들 그들 자신에 대한 사람들의 경험들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 여기 대의가 두 번 나오는데요. 이 두 개의 대의는 모두 다
all kinds of design element를 뜻하고 있습니다. 온갖 종류의 디자인 요소가 되겠죠. 자, shape, 형성하다, cognition, 인지, 자, well-being은 복지입니다. constitute, 만들다, identity, 정체성이죠. They shape our cognitions. 그들, 즉 온갖 종류의 디자인 요소가 우리의 인지를, 우리의 감정을, 행동을, 심지어 우리의 복지를 형성합니다. 그들, 즉 온갖 종류의 디자인 요소는 실제로 우리 정체성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줍니다. 출석 점검용 퀴즈, 일명 출석 퀴즈 제출 완료 안내입니다. 기한 내에 출석 퀴즈 답을 꼭 제출 완료해 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Hello everyone.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원고등학교 영어 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 선생님입니다. 영어 1. 오늘의 수업 진도는 2020학년도 11월 학력평가 모의고사 33번부터입니다. 자, 2020학년도 11월 학력평가 33번 문제입니다. 자, impose A on B. A를 B에게 강요하다. We are now imposing ourselves on nature.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자연에 강요하고 있습니다. Instead of the other way around, 그 반대의 경우는 아닙니다. Perhaps, 아마도 the clearest way to see this. 자, 이것을 보는 가장 분명한 방법은 is to look at changes in biomass. 자, biomass 생물량이죠. 생물량의 변화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디에? 자, mammal 포유류죠. The total worldwide weight라는 것은 포유류 전 세계의 총 무게입니다. 아마도 이것을 보는 가장 분명한 방법은 포유류의 생물량에 있어서의 변화를 보는 것입니다. 즉, 포유류의 전 세계 총 무게에 있어서의 변화를 보는 것입니다. A long time ago, 오래전에 all of us human together probably weighed. 자, 우리 인간 모두 다 대략 몸무게가 이 정도 나갔습니다. 다 합했을 때 only about two-thirds as much as all the bison in North America. 자, two-thirds라는 건 3분의 2고요. bison은 들소입니다. 자, 우리 인간들 모두 합한 무게가 북미에 있는 들소 전체 합한 것의 3분의 2만큼 무게가 나갔습니다. 자, and 다음에 빠졌죠. 자, and 다음에 humans weighed only about이 생략됐습니다. 자, 인간 몸무게 총량은 less than one eighth as much as all the elephants in Africa. 아프리카에 있는 모든 코끼리 총 무게의 8분의 1 이하만큼 인간의 무게가 나갔습니다. But in the industrial era, 이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산업 시대에 Our population, 인간의 인구가 exploded, 폭증했습니다. 폭발하듯 증가했습니다. And we killed bison and elephants at industrial scale and in terrible numbers. 자, industrial scale이라는 건 엄청난 규모고요. terrible numbers는 끔찍한 숫자입니다. 우리 인간이 엄청난 규모로 끔찍한 숫자로 들소와 코끼리를 죽였습니다. The balance shifted greatly as a result. 자, 결과로서, as a result. 그 결과로서 균형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shift라는 건 바뀌다 이런 뜻이죠. 자, at present, 현재는 we human weigh more than 350 times as much as all bison and elephant put together. put together는 함께 결합된 이란 뜻입니다. 모든 들소와 코끼리가 결합된 것만큼의 350배의 무게가 우리 인간이 나간다. We weigh over 10 times more than all the Earth's wild mammals combined. 우리 인간은 지구 전체 야생 포유류 결합된 것보다 10배 이상 무게가 나간다. So, and 그리고 if we add in all the mammals we've domesticated. 자, domesticate는 길들이다, add는 포함하다죠. 소나 양이나 돼지나 말이나 기타 등등 우리가 길들여온 모든 포유동물을 우리 인간이 포함을 시킨다면 The comparison becomes truly ridiculous. 비교는 정말로 아주 터무니없어진다. ridiculous, 터무니없는, 우스꽝스러운 이란 뜻이죠. We and our tamed animal. 자, 우리 인간과 우리 인간에 의해서 길들여진 동물들은
가축들은 now represent 97% of the Earth mammalian biomass. 전체 지구 포유류 생물량의 97%에 해당하게 된다. represent는 어디 어디에 해당되다, 뭐뭐를 나타내다, 대표하다 라는 뜻입니다. This comparison illustrates a fundamental point. 자, illustrate 보여주다, fundamental 기본적인 포인트 핵심이죠. 이러한 비교는 기본적인 핵심을 보여줍니다. Instead of being limited by the environment. 자, instead of 뭐뭐 하는 것 대신에, 환경에 의해서 제약을 받는 것 대신에, we learn to shape it to our own ends. 자, ends는 목적입니다. 우리 자신의 목적에 맞게, to our own ends. 우리 인간은 우리 자신의 목적에 맞게 환경을 형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자, 이 시간을 키는 건 환경이죠. 자, 2020학년도 11월 학력평가 35번입니다. 자, as far back as the 17th century, 과거 17세기 정도에 hair had a special spiritual significance in Africa. 머리카락이 아프리카에서 특별한 영적인 중요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spiritual, 영적인 significance, 중요성이죠. 자, many African cultures, 많은 아프리카 문화가 saw the head as the center of control. 자, 머리를 통제의 중앙으로 간주했고요. communication, 의사소통의 중앙으로 머리를 간주했고요. identity in the body, 몸에서 머리를 정체성의 중앙으로서 보았습니다. 간주했습니다. Hair was regarded as a source of power. 머리카락은 힘의 원천으로 여겨졌습니다. Be regarded as 뭐뭐로서 여겨지다. 소스는 원천이죠. 어떤 힘? That personified the individual. 자, 머리카락은 개인을 인격화한 힘의 원천으로 여겨졌습니다. Personify, 인격화하다. And could be used for spiritual purposes. 머리카락은 영적인 목적으로 사용이 될 수 있었습니다. 자, and 다음에 헤어가 생략됐죠. 심지어 even to cast a spell. 자, cast, 던지다, spell, 주문. 주문을 던지다는 건 주문을 걸다 뜻이죠. 심지어 머리카락은 주문을 걸기 위해서 사용이 될 수 있었습니다. 자, since 뭐뭐하기 때문에, 자, 이 시간을 키는 건 헤어, 머리카락입니다. rest on이라는 거는 어디 어디에 놓여 있다 이 말이죠. 자, since it rests on the highest point on the body. 그것, 즉 머리카락이 몸의 가장 높은 부분에 놓여 있기 때문에 hair itself was a means to communicate with the divine spirit. 자, divine spirit은 신의 영혼이죠. 머리카락 그 자체는 신의 영혼과 의사소통하는 수단이었습니다. 자, 민지는 수단이죠. And 그리고 it, 자, hair, 머리카락은 was treated, 다뤄졌습니다. In ways,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어떤 방식? There were thought to bring good luck or protect against evil. 행운을 가져오거나 사악한 것에 대항해서 보호해준다고 생각되는 방식으로 머리카락이 다뤄졌습니다. 자, according to others, Ayana Bird and Lori Tapp. 자, 아야나 버드와 로리 파트 같은 작가들에 따르자면, communication from the God and Spirit. 자, 신과 영혼으로부터 나오는 의사소통이 was so to pass through the hair to get to the soul. 머리카락을 통과해서 그 결과 영혼에 도달한다고 여겨졌습니다. be so to, 뭐뭐라고 여겨진다 이런 뜻이고요. pass through는 통과하다는 뜻입니다. to get to the soul이라는 거는 그 결과 영혼에 도달하다 라는 뜻입니다. 자, in Cameroon for example, 예를 들면 카메룬에서는 medicine men attached hair to containers that held their healing potion in order to protect the potion and enhance their effectiveness. 자, 포션은 물약이고요. effectiveness는 효과성입니다. 자, 예를 들면 카메룬에서는 medicine men, 치료 주술사들이 약병 용기에다가 머리카락을 붙였습니다. 어떤 약병? that 이하인 약병. 자, 치료 물약을 담고 있는 약병에다가 치료 주술사들이 머리카락을 붙였습니다. 뭐하기 위하여? 약병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효과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카메룬에서는 치료 주술사들이 물약을 담고 있던 약병에 머리카락을 붙였습니다. 이때 held라는 걸 뭘 담았다라는 뜻입니다. 자, 2020학년도 11월 학력평가 39번입니다. In the late 20th century, 20세기 후반에 researchers sought to measure. 자, seek to는 뭐뭐 하고자 하다. 연구자들이 측정하려고 했다. 자, measure는 측정하다입니다. How fast, 얼마나 빨리, how far, 얼마나 멀리,
뉴스와 소문들과 혁신들이 이동하는지 연구자들은 측정하고자 했습니다. 루머는 소문, 이노베이션 혁신이죠. More recent research has shown that 좀 더 최근의 연구는 대절리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Ideas, 생각들, even emotional state and condition, 심지어 정서적인 상태들과 상황들이 can be transmitted through a social network. 자, transmit는 전파하답니다. 생각들, 심지어 정서적인 상태와 상황들이 사회적인 사회관계망을 통해서 전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좀 더 최근의 연구는 보여줘 왔습니다. 이제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이런 속담이 있죠. Bad news travels fast라고 합니다. 자, evidence 증거입니다. Contagion 전염이죠. 자, evidence of this kind of contagion. 이러한 종류의 전염에 대한 증거는 is clear, 분명하다. Strunt with studious roommate. 자, 학구적인 studious. 학구적인 룸메이트를 갖고 있는 학생들이 become more studious. 훨씬 더 학구적이 된다. Diners sitting next to heavy eaters. Heavy eater는 폭식하는 사람들이죠. 폭식하는 사람 바로 옆에 앉아있는 정찬자들이 eat more food. 더 많은 음식을 먹는다. 사람은 담죠. 근묵, 자욱, 근적, 자적입니다. Buzz of a feather flock together. 같은 깃털을 가진 새가 같이 모인다. 유유상종이란 뜻이죠. 독수리는 독수리끼리 모이고 병아리는 병아리끼리 모인다는 겁니다. However, 그러나 according to Christ, Takis and Fowler. 자, Christ, Takis와 Fowler에 따르자면 We cannot transmit ideas and behaviors much beyond our friends. In other words, across just 3 degrees of the separation. 자, Christ, Takis와 Fowler에 따르자면 자,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우리의 친구의 친구의 친구를 훨씬 넘어서 전달할 수가 없다. 즉, 달리 말하자면 고작 세 단계의 떨어짐을 건너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을 전파할 수가 없습니다. 네, transmit라는 것은 전파단 뜻이고요. In other words는 즉, 달리 말하자면이라는 뜻입니다. Much beyond는 무엇을 훨씬 넘어서라는 뜻이고요. 특히 across just 3 degrees of separation 이라는 것은 고작 3단계의 떨어짐을 건너서 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자, this is because 주어 동사 이것은 뭐뭐이기 때문입니다. 자, transmission 전파, reception 수용입니다. relay는 전달하다죠. 자, 이것은 the transmission and reception of an idea or behavior. 어떤 생각이나 행동을 전파하고 수용하는 것이 requires a stronger connection, 더 강력한 연계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뭐보다도, than 이하보다도. Relaying of a letter, 편지를 전달하는 것보다. Communication that a certain employment opportunity exists, 어떤 고용 기회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의사소통하는 것보다도 생각이나 행동을 전파하고 수용하는 것이 더 강력한 연계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자, merely knowing people. 자, 단지 사람을 아는 것은 is not the same as being able to influence them to study. 그들로 하여금 더 공부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과 같은 종류가 아니며 단지 사람을 아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overeat, 과식을 하도록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과 같은 종류가 아닙니다. Imitation is indeed the sincerest form of flattery even when it is unconscious. 자, 이시 가르치는 건 imitation, 모방이죠. 모방이라는 거는 그것이 무의식적일 때조차도 가장 순수한 형태의 아첨인 것입니다. Sincerist는 가장 순수한, flattery는 아첨이죠. 자, 영어 속담 하나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Imitation is indeed the sincerest form of flattery even when it is unconscious. 자, 이 문장은 원래 Imitation is the sincerest form of flattery. 모방은 가장 진실한 형태의 찬사이다. 라는 속담에서 나온 문장입니다. 우리가 만약 누군가를 좋아하거나 존경하는 감정이 생기면 그 사람을 닮고 싶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처럼 되고 싶기 때문이죠. 따라서 어떤 사람을 모방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좋아한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방은 진정한 찬사일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플래터리는 남의 환심을 사려는 excessive 와 insincere praise, 즉 과거나 진정성이 없는 찬사를 뜻하기도 합니다. 우리말로는 보통 아첨으로 번역이 되죠. It's the sincerest form of flattery란 일종의 아첨이긴 하지만은 상당한 진정성을 가진 아첨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찬사로 번역을 했습니다. 제레미 콜리어와 앤드레 데시어가 지은 Emperor Marcus Antonius's Conversation with Himself라는 1708년 작품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You should consider that imitation is the most acceptable part of worship and that the gods had much rather mankind should resemble than flatter them.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린 모방이 숭배에 가장 합당한 부분이라는 것을, 또 신들은 인간들이 그들에게 찬사를 보내는 것보다 그를 닮는 것을 더 좋아한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영국 작가 유스테이스 버드젤은 1714년 The Spectator No. 605라는 신문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고 합니다. Imitation is a kind of artless flattery. 모방은 일종의 꾸밈없는 찬사이다. 즉, 모방은 일종의 찬사이고 일부러 꾸며낸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artless와 sincerist는 의미상 묘한 닮고 형용사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여간 이 속담이 지금의 형태로 쓰인 것은 찰스 칼렙 콜튼이 지은 Reckon or many things in few words addressed to those who think 이라는 작품, 1820년 그 작품에 와서라고 합니다. 오스카 와일드는 이 속담을 응용하여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Imitation is the sincerest form of flattery that mediocrity can pay to greatness. 모방은 범용함이 위대함에게 바치는 가장 진지한 형태의 찬사이다. 여기에서 mediocrity라는 단어는 평범하다는 의미인데 그저 평균 정도 수준의 그렇고 그런 사람들을 뜻하고 있습니다. 우리말에는 범용이란 단어가 있는데 평범하고 변변하지 못함 또는 그러한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영어 단어 mediocrity는 우리말의 범용을 닮았죠. 하여간 이 말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자면 평범한 사람들은 위대한 사람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모방한다는 의미로 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대한 것을 모방하는 것은 그저 범용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조지 버나드 쇼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Imitation is not just the sincerest form of flattery. It's the sincerest form of learning. 어떤 사람을 모방하는 것이 가장 진정한 형태의 학습이라는 뜻이죠. 샤넬의 설립자인 코코 샤넬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If you want to be original, be ready to be copied. 독창적이고 싶다면 모방당할 준비를 하라. 즉, 사람들이 당신의 독창성을 멋지다고 생각한다면 사람들이 당신을 따라 모방할 것이기 때문에 코코 샤넬은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자, 2020학년도 고등학교 2학년 11월 학력 평가 41번에서 42번입니다. 단어 잠깐 보겠습니다. evolve 진화하다, evolution 진화. evolutionary 하면은 진화의란 뜻입니다. revolve 공전하다, revolution은 혁명이란 뜻이죠. Evolutionary biologist, 진화 생물학자들이 believe that tetralia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 믿는 거는 현재 시제죠. Sociability, 사회성이 drove the evolution of our complex brain. 자, 우리의 복잡한 뇌의 진화를 이끌었다는 것을 진화 생물학자들이 믿고 있습니다. 자, 주절의 시제는 현재 believe고요. 사회성이 자, 우리의 복잡한 뇌의 진화를 이끌었다는 건 과거 시제를 썼습니다. 종속절 과거죠. 역사적 사실은 과거 시에 쓰는 것이 맞습니다. Fossil evidence, 화석 증거가 shows that, 테츠얼리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as far back as 130,000 years ago, 13만 년 전 아주 과거에는, 자, it은 가짜 주어, 가주어, for homo sapiens는 의미상의 주어, to travel은 진주어입니다. 자, 13만 년 전 아주 과거에는, 자, it was not unusual. 자, unusual 하면 흔치 않은 이란 뜻인데요. 앞에 not이 들어갔습니다. 부정의 부정은 강한 긍정이죠. not unusual은 usual의 뜻입니다. 호모 사피엔스가 150마일 이상의 거리를 여행하는 것이 흔치 않은 일이 아니었다. 즉 흔한 일이었습니다. 뭐 하기 위하여? to trade, 무역을 하기 위하여. to share food, 음식을 공유하기 위하여. no doubt, 의심할 바 없이. to gossip, 잡담을 하기 위하여.
자, 13만 년 전 아주 과거에는 호모 사피엔스가 무역을 하기 위해 음식을 공유하기 위해 의심할 나위 없이 잡담을 하기 위하여 150마일 이상의 거리를 여행하는 것이 흔한 일이었다라는 사실을 화석 증거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Unlike 모모와 달리, Unlike the Neanderthals, Neanderthals과는 달리 Their social group, 그들의 사회적인 그룹, 누구죠? 그죠? Homo sapiens의 사회적인 그룹이죠? Homo sapiens의 사회적인 그룹이 extended far beyond their own family, 그들 자신의 가족 훨씬 넘어서 뻗어 있었다. extend 뻗어 있다. 자, remembering all those connections, 이 모든 연결을 기억하는 것. Who was related to whom, 누가 누구에게 관련이 되어 있는지. And where they lived, 그들이 어디에 사는지 기억하는 것은 required considerable processing power, 상당한 처리력을 필요로 했다. considerable, 상당한 processing power는 처리력이죠. It also required wayfinding savvy. 자, wayfinding 하면 길찾기죠. 그것은 또한 길찾기 요령을 필요로 했다. 자, savvy라는 건 요령이란 뜻입니다. 자, 단어 잠깐 보겠습니다. 자, the Paleolithic period라는 거는 구석기 시대입니다. 그리고 Neolithic era라는 건 신석기 시대고요. The Bronze Age는 청동기 시대입니다. The Iron Age는 철기 시대죠. 자, Image and 상상해 보아라. Trying to maintain a social network. 사회적인 네트워크망을 유지하려고 애를 쓰는 걸 상상해 보아라. Across 가로질러서 tens or hundreds of square miles of Paleolithic wilderness. Paleolithic wilderness는 구석기 시대 황야입니다. 수십 또는 수백 평방 마일의 구석기 시대 황야를 가로질러서 사회적인 망을 유지하려고 애쓰는 것을 상상해 보아라. You couldn't send a text message to your friend. 당신은 당신의 친구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낼 수도 없었다. To find out where they were.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 발견하기 위해서 당신은 당신의 친구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낼 수도 없었다. You had to go out and visit them. 당신은 밖에 나가서 그들을 방문해야만 했다. Remember where you last saw them. 그들을 마지막으로 당신이 어디에서 봤는지 당신은 기억해야만 했고 or imagine where they might have gone. 자, have gone 가버리다. 그들이 어디로 가버렸는지 당신은 상상했어야 했다. 자, to do this, 이것을 하기 위하여 to 앞에 인어도 생략되어 있죠. to 부정사 부사전용법 중에 목적용법입니다. 자, 이것을 하기 위하여 you needed navigation skill. 당신은 길찾기 기술이 필요했고요. spatial awareness. 당신은 공간 인식이 필요했고요. a sense of direction. 방향 감각이 필요했고요. ability to store maps of the landscape in your mind. 당신의 마음속에 경치 지도를 저장할 능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것을 하기 위하여 the motivation to travel around. 여행을 할 동기가 필요했습니다. Canadian anthropologist, 자, 캐나다 자, 인류학자인 Arian Burke는 다음과 같이 믿었습니다. Our ancestors, 우리의 조상들이 develop all these attributes, 이 모든 특징들을 개발했다고. While, 뭐하는 동안에? Trying to keep in touch with their neighbors. 자, keep in touch with는 누구와 연락하다. 자, 그들의 이웃과 연락을 하려고 애를 쓰는 동안에 우리의 조상들이 이 모든 특징들을 개발했다라고 캐나다의 인류학자인 에리안 버크는 믿고 있습니다. 어트리뷰트라는 건 특징들, 속성들이란 뜻이죠. 자, 단어 잠깐 보겠습니다. Extinct 멸종된, extinction 멸종이죠. Go extinct 하면은 자, 멸종되다는 뜻입니다. Endangered 멸종 위기의 초안이죠. 자, eventually 결국은 our brains 우리의 뇌가 became primed for wayfinding, 길찾기를 위해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prime은 준비하다는 뜻이죠. meanwhile, 한편으로 the Neanderthal who didn't travel as far, 자, 멀리 여행을 가지 않은 네안데르탈인은 never fostered the special skill set. 자, foster는 발전시키다. special skill set라는 건 공간 기술 능력이죠. 멀리 여행을 가지 않은 네안데르탈인은 공간 기술 능력을 발전시키지 못했습니다. 포스터는 발전시키다. Despite being sophisticated hunters,
자, 이 despite being이라는 거는 뭐뭐가 되는 것에도 불구하고, so sophisticated는 수준 높은이죠. 네안데르탈인이 수준 높은 사냥꾼이 됨에도 불구하고, well adapted to the cold, 네안데르탈인이 추위에 잘 적응했음에도 불구하고, and able to see in the dark, 네안데르탈인이 어둠 속에서 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they, 여기서 they는 누구죠? 그렇죠. 네안데르탈인이죠. 네안데르탈인은 went extinct, 멸종하게 되었습니다. In prehistoric badland, 자, badland는 불모지죠. 선사시대 불모지에서 nothing was more helpful than a circle of friends. 자, 이 circle은 집단입니다. 자, 선사시대 불모지들에서 친구 집단보다 더 도움이 되는 것은 없었다. 결국은 친구 집단이 가장 도움이 됐다. 이런 말이 되겠죠. 출석 점검용 퀴즈, 일명 출석 퀴즈 제출 완료 안내입니다. 기한 내에 출석 퀴즈 답을 꼭 제출 완료해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